단이네. 차가 들어오네. 예? 가셔도 됩니다. 야. 안녕하세요. 아니 어디 다녀오십니까? 오랜만입니다. 아유 아니요. 아유 저 집이 여기인데. 예. 좀 갔다 오는 거예요. 혹시 괜찮으시면 저 잠깐 토크 좀 나누고 가실 수 있습니까? 아 소개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? 뭐 이렇게. 아 괜찮아요. 뭐, 괜찮아요. 그럼 차를 여기다 살짝 예, 살짝 좀 파킹 좀 네. 하시고. 예. 아 여기가 대기시구나. 근데 저기 차를 이렇게 파킹해도 됩니까? 좀 더 안 해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니, 다른 분 집인가요? 아니, 파킹을 여기 도로에다 하시는 거예요?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,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경산에 살고 있는 남진현입니다. 아, 남진현 씨. 네네. 어떤 일 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? 아, 저는 이제 원래 시청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네. 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경비 일 보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아. 그럼 일이 없으셨어요? 예, 오늘 쉬는 날입니다. 아, 그럼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셨습니까? 아, 여기 저 장모님이 옆 동네 사셔가지고 예, 예. 거기 좀 볼 일 좀 보고. 아, 근데 그 네. 장모님, 아, 장모님 되게 저희도 이게 평상복입니다. 아, 이게 평상. 아, 아 예, 예. 어 상당히 좀 어떤 패션에 네. 그 나름의 포인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그렇게 잘 봐주시면 고맙지요. 예 예. 아 근데 그 금목걸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. 네 요즘 아 이거 게르마늄. 아 게르마늄. 아 금목걸이시군요. 아 금목걸이요. 아 게르마늄. 아니 근데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다는 얘기 좀 많이. 제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. 네, 저도 약간 좀 네. 그런 스타일이라서. 그러니까 반갑습니다. 예, 예, 예. 품에 넘어가 있습니다. 예, 예, 예.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예.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귀엽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얘기 좀 들으십니까? 아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여자도 많이 따랐죠. 아, 그래요? 아, 예. 아, 별명이 혹시 수술적인 별명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? 저는 옛날 돼지입니다, 돼지. 왜 돼지? 예?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으면 병으로 많이들 죽고들 그러다 보니까 아. 오래 살라고 이제 돼지로 아 실제로 아. 조금 이렇게 막 쪄야 오래 산다 그래서 예전에 좀 그렇게 예, 좀 예. 돼지가 아. 이제 뭐 명이 길다 그래서 그렇게 아, 네. 아 근데 언뜻 보기에는 조세호 씨 이천에 사시는 친척분 아, 같아요. 먼 아, 친척. 비슷하죠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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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느낌적으로 예. 예, 떡글떡글하시고 좀 귀여우세요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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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저 퇴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. 경비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아 지금 한 2년 좀 넘었습니다. 아, 그 경비일은 어떻습니까? 해보시니까? 아, 좀 지 나이에 또 그런 게 이때는 자체가 또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. 아 그러세요. 네. 네. 그러면 이거 경사리에서는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아 여기 좀 한 5년 됐습니다. 아, 얼마 안 되셨네요. 네네. 그럼 어디 사시다가? 요 시내 살다가 네. 좀 땅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땅을 밟고 한번 살아보자. 네네. 근데 어떻게 좀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아 우선 이제 생활하기가 자유롭지요. 아파트는 이제 요새 뭐 시끄럽고 층간 소음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뭐 시끄럽게 놀아도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. 아 좀 시끄럽게 노세요? 아. 그냥 뭐 혼자 나 혼자 이제 기타 좀 조금 치고. 아. 네. 브라보. 그럼 이곳에선 지금 사모님하고 두 분이 함께 사시나요? 아니면? 네, 큰 아들도 있고. 야,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살면 공기도 좋고. 예, 네, 공기가 이제 시내보다도 한 2, 3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. 네, 산이 높다 보니까. 아, 그렇군요. 예, 네, 좀 맑고. 아니 저희가 오늘 저 만나시는 분들마다 네. 신께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. 근데 무조건 신께서 들어주세요. 네.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뭘 좀 부탁하고 싶습니까? 뭐 특별한 건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. 어떤 분은 뭐 돈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.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조금. 예. 네, 조금 정도. 만약에 그 돈을 이제 신께서 얘기를 해요. 구체적으로 좀 액수를 얘기해달라. 얼마 정도 요구를 하시겠습니까? 액수는 뭐 우리가 먹고 살 정도.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주세요. 네. 안 줘요? 예 그렇게 하면 안 그럼 주고. 그럼 뭐 한 100억 정도 얘기해야 돼. 네? 100억 준다면 뭐 사인 하나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는데요. 100억이요? 신께 얼마 드릴까요? 100억. 네. 눈앞에 100억이 딱 생겼다. 입금이 네. 됐어요. 예, 네. 뭘 하고 싶으세요? 부러운 사람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고. 해주고 그리고? 애들 이렇게 그런 살게끔 좀 해주면 좋고. 해주고? 네. 그럼 뭐 저금해놓고 편하게 살아야죠. 아 그냥 저금해놓고? 네. 일단 주변에다 알릴 거예요, 안 알릴 거예요?
암만 뭐 속인다 해도 뭐 둘은 아는 거 아니야? 하늘 땅. 아.